민주당이 위성정당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반윤연대를 명분으로 범야권 세력과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 요구에 맞춰 양심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단일 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문제를 두고 명분과 실리 사이 균형을 찾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이 제안한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태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구체적 개혁과제를 국민들께 약속하는 반윤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는 것만이 앞서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민주당 단독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과거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기를 검토했지만 당 안팎의 요구가 이어지며 기류가 바뀐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 내릴 것에 대비해 위성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잘못된 현행을 유지한다면 우리 당도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